안녕하세요.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영화 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노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취급을 받던 앤트맨이 해가 거듭날수록 나날이 발전하며 인지도도 오르고 어느새 어벤져스에 당당히 합류하여 없어서는 안 될 멤버로 자리매김하였죠. 범죄자 신분의 이혼난 타이틀을 가진 히어로가 이제는 팬들도 생겨 바뀐 인지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벌레 히어로 1티어인 다정한 이웃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찌되었건 앤트맨 3편까지 오는 과정에서 앤트맨은 이제 히어로의 위치에서 본인의 자서전까지 내며 더 이상 족밥이 아닙니다. 블랙팬서엔 와칸다가 있고,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엔 우주가 있고, 앤트맨과 와스프엔 양자 영역이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선 그 양자 영역이 아주 자세히 등장할 뿐더러 메인 배경이기도 한데, 양자 영역의 배경을 아주 잘 표현해놨습니다. 영상미나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잘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최근 아바타2 물의 길의 바닷속 배경마냥 그런 독보적인 세상 속 느낌을 영화 속에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의 스토리의 중심인 양자 영역 속 세계 안의 세계, 비밀 우주에 대해 상세히 등장하는데, 움직이는 건물과 기계들, 양자 영역에서도 존재하는 생명체들, 이러한 설정들이 초반 살짝 지루하긴 해도 흥미를 끌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엔 작아지는 게 능력인 앤트맨 패밀리밖에 가지 못했죠.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건 양자 영역보다는 사실 새로운 빌런, 정복자 캉의 등장이겠죠. 앤트맨과 캉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 연결고리를 30년 이상 양자 영역에 살았던 호프 벤 다인의 엄마 제닛 벤 다인으로 연결됩니다. 제닛은 또 다른 캉들에게 유배당한 캉과 함께 양자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캉의 우주선을 고치기 위해 에너지 코어를 살려보려고 애쓰게 되죠. 코어를 살리는 데 성공했으나 우주선이 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캉의 과거와 그가 앞으로 할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제닛은 에너지 코어를 확대시켜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작아진 후 그곳에 들어가 코어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앤트맨에게 주어진 캉의 임무. 우주선이 고쳐지면 양자 영역에서 나갈 수 있는 앤트맨. 캉도 앤트맨도 서로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이 연결시켜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대립과 전쟁,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재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꽤나 스케일이 있었던 전쟁 씬이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의 딸인 캐시랭의 성장. 원작에서처럼 스팅어로 활동하게 되는데, 캐시랭은 앤트맨 1 때부터의 소사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뜬금포로 히어로가 되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죄다 앤트맨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사가 1도 없었던 리리 윌리엄스보다는 성공적인 히어로 데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할리 퀸어가 2대 아이언맨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별로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2대 아이언맨이 생기는 것보다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과 그 등장에 맞는 서사가 생기는 걸 더 원했거든요. 이번 캐시랭을 직접 보니 할리 퀸어의 2대 아이언맨도 나쁘지 않은 감동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리고 영화를 보며 제일 답답했던 역할을 했던 건 제닛입니다. 양자 영역에 대해 곧 죽어도 절대 말하지 않는 똥꼬집, 정복자 캉이라던가 양자 영역에서의 생존법, 주의사항 등등을 빨리빨리 말해줘도 모자를 판에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를 시전하며 입구닷 해버리는 모습은 30년 동안 양자 영역에 갇혀서 그런가 사회성이 꽤나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고구마 먹은 답답한 포지션을 해결시켜주는 사이다. 1대 앤트맨 행크 핌. 의도한 건 아니었어도 개미들의 왕답게 진정한 앤트맨은 행크 핌이다라는 걸 이번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주었죠. 행크 핌이 아니었다면 캉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런 크로스. 옐로우 자켓으로 나름 간지나는 활약을 했지만 그의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와 유기체, 머독으로 부활할 줄이야. 그 몰골은 차마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MCU에 머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런 크로스가 아닌 원래 버전의 머독이 어디 다른 멀티버스에 있길 바라봅니다. 이러한 스토리와 전개들이 합쳐져 제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영화 자체가 나쁘지 않았으며, 양자 영역의 홀려보다 지루할 때쯤이면 캉의 등장, 지루할 때쯤이면 전쟁, 지루할 때쯤이면 행크 핌 등등으로
나름 잘 만들었고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팬서2보다는 훨씬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 영화의 쿠키 영상은 두 개입니다. 둘 다 정복자 칸과 관련되어 있는 쿠키인데 첫 번째 쿠키는 모든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칸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이번 영화의 빌런이었던 유배당한 칸의 죽음을 알고 수많은 칸들과 함께 대책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 쿠키에 등장하는 수많은 칸 중에 존재감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건 단 3명. 바로 나이를 먹은 관리자 포지션의 칸, 이모투스와 이집트 왕국을 전복하는 칸, 파라오 라마투트, 닥터둠의 영향을 받은 칸, 스칼렛 센츄리온 등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닥터둠이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떡밥이 추가된 것 같으며 이 모든 칸들은 다 칸들이지만 엄연히 다른 캐릭터들입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은 2023년 여름에 공개 예정인 로키 시즌2와 이어집니다. 옛날 시대로 넘어온 듯한 로키와 모비우스. 그곳엔 그 시대의 칸, 빅터 타임리가 있었습니다. 빅터 타임리는 로키 시즌2에 나올 칸으로서 이렇게 앤트맨 쿠키로 공개하네요.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영화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